아,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장 안팎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대한민국입니다. 대 중국. 누구나 오늘 경기를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을 텐데요. 자, 4-4-2 포메이션인데 일단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군요. 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중국.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터쳐. 자, 공 따라갑니다.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때립니다. 슛! 자, 막았습니다.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루카스 모우라. 네, 잘 찼습니다. 자, 라인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가로채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정우영.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슛! 앞으로입니다. 상대방 골망을 흔듭니다. 개인 기술 정말 탁월하군요. 멋진 골입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었죠. 대한민국입니다.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드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루카스 모우라 달려갑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멋진 타이밍, 띄워줍니다. 김진수. 권창. 때렸어요. 아! 자, 지금 드리블 돌파 너무나 멋졌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슈팅이 너무 안 좋았군요.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야, 흐름 좋아요. 슛! 자, 오른쪽 측면에 대한민국 빌드업합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아, 찬스인데요. 자, 수비수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끊어내야죠.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능숙하게 가로채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권창. 자, 잘 넘겼습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자, 모우라입니다.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높게 띄워준 패스. 중국 안전하게 외곽 처리.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자, 모우라입니다. 권창. 아, 좋은데요. 황희조 수비 능력 대단한데요. 자, 공 따라갑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자, 잘 넘겼습니다. 황희조 빌드업합니다. 크로스 잘 올려야 될 텐데요. 위치 선점 좋습니다. 때립니다. 슛! 멋진 선방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후반전은 전반전보다는 한 10배 정도 재밌길 기대합니다. 아주 능숙하게 가르치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권창. 황희조. 띄워줍니다.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그런 게 좋은데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잘 올려야 될 텐데요. 위치 선점 좋습니다. 아니죠.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권창. 자, 해낼 수 있을지. 그대로 슛.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자, 모우라입니다. 득점합니다. 공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집착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것 아주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중국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좋은 헤더였지만 아쉽게 실패하는데요. 자, 공가로 챕니다. 이강인에게.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자, 모우라입니다. 잘 찼는데요. 대한민국 반칙 선언됩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자, 모우라입니다. 기회. 아! 중국 안전하게 외곽 처리. 패스 넘겨줍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자, 공 따라갑니다.
잘 넘겼습니다. 권창호. 네, 가로채기 좋습니다.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공흐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1패스 아 좋은데요.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패스 넘겨줍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이강인. 크로스. 슛. 자, 전광판에 표시된 양 팀의 점수차 1점 더 늘어납니다. 완전무결한 속공입니다. 이런 골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데요. 우과소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움풀던 선수 두 명이나 대기심 옆에 와 있습니다. 선수 두 명이 빠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골키퍼 컨디션을 봤을 때 이번 득점은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부터 그리 좋지 않았는데 자신감 없는 표정을 계속 드러내는군요. 루카스 모우라 달려갑니다. 중국 빌드업합니다. 자, 공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이번 인터셉트는 판단이 좋았어요. 자, 빠집니다. 자, 모우라 달려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격차를 더 벌립니다. 추가 골입니다. 추가 골! 골키핑 아주 좋았네요.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체 선수가 골 기록합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자, 선수 교체, 전술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감독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현재 리드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달려갑니다. 패스업 좋은데요. 자, 좋은 볼인데요. 백스고 문 앞으로 올림 헤딩 기회.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페널티 박 그대로 슛. 골! 대단합니다.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찾아봤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중국 우리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아, 패스 좋네요. 대한민국 위기 차단합니다. 몸바람에 하나로 움직였는데요.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황희찬. 옵사이드인가요?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 여기서 슛! 위기 탈출합니다. 여기서 슛! 슈팅. 네, 잘 쳤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충분히 워밍업을 마치고 이제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때려야죠. 슈팅. 네. 자, 김승규 선방이 나왔습니다. 막아냅니다. 골키퍼 펀칭. 좋은 선택입니다. 튕겨져 나가는 공. 중국. 네, 반칙이죠. 프리킥. 자, 경고장이 나옵니다. 거리가 좀 있네요. 자, 앗. 주심이 경기 종료시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한 팀에게 완전히 쏠린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경기 시작할 때도 이 정도를 예측하긴 어려웠었는데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